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i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네, 댓글 감사합니다. 그 댓글을 보고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화면을 공유해달라고 하셔서 다시 제가 기차역으로 나왔어요. 기차역에서 티켓을 끊는 화면을 보여드리고 기차 말고 버스를 타고 어떻게 가면 되는지도 같이 이번 영상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차역에 오시게 되면 이런 기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원하시는 언어를 선택합니다. 빌리에또가 기차 티켓을 말합니다. 어라이벌을 피우미치노 에어포르토가 있죠. 원웨이만 끊습니다. 돌아올 건 아니니까요. 원웨이를 끊고 컨티뉴 그렇게 되면 트레인즈가 하나가 있는 거는 직행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체인지 1 돼 있고 여기에 기차 번호가 두 개가 있어요. 한번 갈아탄다는 얘기입니다. 요 밑에 것도 역시 잘못 눌렀네. 다시 뒤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시. 항상 기차표를 끊을 때는 소매치기 조심하시고요. 자, 퓨미치노 에어포트 원웨이니까 컨티뉴.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기차 번호가 하나만 있으면 직행, 기차 번호가 두 개가 있으면 여긴 다 직항이죠. 차이를 보시면 경유하는 기차표는 8유로, 한 번에 가는 거는 14유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시간과 요금이 맞다 체크되셨으면 가격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다시 누르시고 포워드 다음으로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계산 퍼체이스 나오죠. 알겠습니다 누르고 여기에서 캐시로 하실 거면 동전 넣는 곳, 지폐 넣는 곳이 여기 있고 카드를 선택하시게 되면 여기에 카드를 결제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현금을 원하시면 현금을 누르시고요. 카드를 원하시면 카드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불이 들어오죠?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지폐도 불이 들어옵니다. 원하시는 방법을 이용하셔서 철도를 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항버스를 한번 알아볼까요? 버스를 타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차에서 나오셔서 왼쪽으로 나오시게 되면 공항버스 쓰는 곳이 있어요. 버스 정류장에 보면 QR코드가 나와 있는데 그 코드를 찍으면 버스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링크로 이동이 됩니다. 테라비전이라고 써있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라인으로 결제를 해야지 버스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출발지와 도착지를 선택해 주면 돼요. 저는 지금 테르미니에 있으니까 테르미니라고 검색하고요. 도착지는 피우미치노 공항으로 가게 되는 거죠. 타려고 하는 날짜와 인원수를 클릭을 해 주시고요. 북나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시간대가 나옵니다. 타려고 하는 시간대를 선택을 해 주고요.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다음을 눌러 주시면 티켓을 결제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버스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골라 타시면 되는데 저는 버스 시간 간판에 가장 많은 이 버스를 자주 이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버스 시간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예. 피우미치노 간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요. 여기서 결제를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버스에 따라서 결제를 현장에서 받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어플로만 꼭 접속을 해서 결제를 해야 되는 버스도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탑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긴 얼마입니까 근데? 저건 얼만데? 저 6유로. How much is it? 8. Thank you. 자.
just begun as she puts her hand in mine.